네, 오늘 전문가들은 두 명은 상승장,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LG화학과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강원랜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전자와 롯데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드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DCM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그리고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제 3거래일째 하락세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증시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매크로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 이렇게 지나가면 오늘 새벽까지 지나가면서 유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권 금리라든지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뭐 아주 강력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오늘 시초가가 좀 밀려서 출발한다면 그래도 양봉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보다는 이제 좀 가치주 쪽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정유주라든지 제가 정유주는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뭐 새롭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는 지금 자동차 쪽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랑 비교를 했을 때 자동차 쪽이 좀 더 이제 해소 속도, 뭐 물량, 그 반도체 물량 공급에 대한 해소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서 체크해서 뭐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예전처럼 뭐 올해 초나 작년 말처럼 아주 강세장은 아니고 꺾여가는 과정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밑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별로 좀 특정 지어서 좀 우리가 집중도 있는 매매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장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영식 부장님,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컸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뭐 이 거래 대금 많이 줄어들었고 외국인의 매도, 개인의 매수, 전시 수급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것,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점은 아니고, 그렇지만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10월 6일이 저점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908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전일 종가가 2916포인트 정도라면은 금일 지금 예상가가 2906포인트 정도로 예상가가 나오고 있는데, 금일 마이너스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소폭의 플러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및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사실은 대부분 뭐 전체적으로는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2거래일 연속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큰 폭의 공매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환율도 좀 부담이죠. 거의 1200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뭐 소폭이지만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다시 한번 좀 매도세에 매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높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금보다 더 아래로 가기에는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15조 8천억입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공매도라든지 외국인의 이런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에는 이 쉽지는 그런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매매가 뭐 굉장히 좀 어렵죠.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공매도까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모멘텀도 필요한데 모멘텀이 지금 좀 마땅히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아니면 악재가 해소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로 좀 이 선별적인 이 매수가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악재 대부분 반영이 됐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진다. 신차 효과도 나오고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특정 섹터들 뭐 자동차라든지 요즘에 국제 유가 좋기 때문에 정유주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만 특정 섹터들로만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길게 또 매수세가 이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선별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 현금을 좀 확보하시면서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해소된 업종 위주로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규 대표께서는 강원랜드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뭐 실질적인 뭐 수혜를 받았었던 실적적인 수혜를 받았었던 원택트 관련주들이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작년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됐었던 모습인데 올해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서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있는데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강원랜드가 지금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책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전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에 비해서 동시 체류 인원은 약 30% 수준으로 지금 제재가 좀 가해지고 있는데 동시 체류 인원은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1일 방문객 수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 사태까지 거의 회복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한 악재보다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시장 자체는 좀 어렵더라도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 강원랜드 관심 좀 꼽아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식 부장님, 정유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 심리가 중요하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더 중요하게 선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올라갔을 때, 뭐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뭐 금리 올라갈 때 많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올라갈 때 좋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LG 화학도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있었죠. 지금
LG화학은 악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분사였고요. 불확실성은 GM 볼트의 리콜 사태였습니다. 리콜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 배상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확정이 좀 되지 않으면서 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80만 원 중반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70만 원 초반대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두 가지를 확인을 했죠. GM과의 파트너십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충당금을 확정지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LG화학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떨어졌던 주가는 전체적으로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한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는 거는 LG화학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이 GM과의 그런 불확실성은 반영이 됐고 순간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GM과의 악재가 해소돼서 LG화학이 단기적으로 가격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